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실령님 모시고 있는 소원신당의 수련 아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영험한 점사 뽑아주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 믿고 오늘은 양띠분들을 제가 조금 좋은 말 조심해야 될 거,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어요. 아, 그러면은 오늘 양띠분들 6월 네. 운세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6월. 네. 그래요. 6월, 7월, 뭐, 아, 6월, 7월까지. 앞으로의 문제라고, 앞으로의 일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6, 네. 7월. 가까이나 6, 7월이겠네요. 네. 그래요. 오늘 양띠를 준비를 한 시간이고요. 양띠, 32살, 신미생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미생 32살 여러분들은 뭐,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뭐 미혼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32살, 물론 결혼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32살, 제가 보기에는 32살 여러분들, 올해 글쎄요, 조금 좋은 소식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본인들이 싫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요. 내가 마음먹은 걸로 따지면 글쎄요, 애정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짝이 있으신 분들, 결혼도 가능하겠죠? 이제 지금 여름이니까 10월, 11월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짝지가 없으신 분들 조금 노력하시고 눈을 크게 한번 뜨고 살펴보세요. 분명히 내 짝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운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위에 그러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시죠? 원래 가까이에 있어요.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내 주변부터. 그리고 저는 항상 처녀총각들 오면 하는 말이 있어요. 고르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라. 왜? 젊은 나이에 싱글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죠? 얘도 만나서 커피 마셔보고 밥도 먹어보고 한번 그렇죠. 만나보고 두번 만나보고 그러다 보면 내 짝을 분명히 찾을 수 있고 사람 보는 눈 또한 키우실 수 있다는 거죠. 뭐 나는 제가 좋아 소용없어요 그런 거. 일단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을 알아가면 절대 100% 처음부터 다 100%는 없어요. 그렇게 외모를 보고 조금 부족하다 싫다 걸르지 마시고 밀어내지 마시고 찾으세요. 올해는 운이 있습니다. 그점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애정 다음에 금전. 누구나 제일 궁금해 하시는 금전이죠. 뭐 사랑만 있으면 산다. 그거 다 거짓말이죠. 돈이 그럼요. 없다면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처음에는 라면만 끓여 먹어도 좋아. 절대 아니죠. 라면 끓여 먹고 살다 보면 스트레스에 짜증에 금이 가게 돼 있어요. 금전. 32살 금전. 이분들은 올해는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게 좋은 기운으로, 물론 100%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나쁜 말보다 좋은 말을 더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이분들, 금전, 그러면 직장, 사업, 일도 같이 따라오게 되겠죠.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전 운 좋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한번 들어오면 잘안 나간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완전 좋네요. 그렇죠. 비교적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은 특정을 지어놓고 보는 점사가 아니고 통계치를 놓고 보다 보니까 제 주변의 양띠들 무시할 수 없죠. 이분 저분 통계적으로 딱 보면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주머니가 좀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뭐 쉽게 말하면 꼼쟁이? 그런 말도 많이 하셔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두쇠는 아니에요. 쓸 자리는 써요. 쓸 자리는 과감하게 쓰는데 착착착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힘들이 좋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주머니가 좀 내실이 좀 튼튼하다. 양띠분들. 그리고 특히나 30대에서 착착 모아갈 수 있다면,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편안한 삶도 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젊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겠네요. 지금부터 그런,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그런 게, 기분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살면서. 물론 뭐, 쓸 자리 안 쓰면서 진짜 누구 말처럼 뭐, 굴비 천장에 걸어놓고 밥 먹고 쳐다보는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겠지만 쓸 자리는 쓰면서 튼튼하게 아껴서 쌓아가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금전이 따르는 만큼 직장도 안정적이면서 사업도 올해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직장 변동 운도 있을 테고, 그리고 직장이 아직 뭐 뭐라 그럴까 만족을 못한다 내지는 뭐 알바 하시는 분들, 아, 요즘 직장 구하기 힘들죠. 상당히 어려운데 내가 욕심껏 찾으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욕심껏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양티 분들은 근성이랄까 착실함이랄까 그런 게 깔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약간 뭐 X와 O로 따진다면 O에 가까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양띠들이 그렇다 보면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직장 뭐 페이 좋은데 좋겠죠. 근데 첫술에 절대 배부를 순 없어요. 근데 힘든 시기인 만큼 조금 내 마음에는 안 차더라도 직장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뭐 좋은 뭐 대학 나왔다고 더 멋진 직장을 찾는다, 약간 욕심이지 않을까. 조금 못한 직장이더라도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변동을 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낮은 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조금 더 멋진 자리 차지하시는 그 욕심으로, 그 생각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분들은 내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을 최대한 찾고, 그렇죠, 거기서 내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렇죠, 방법을, 그렇죠, 찾아라. 예. 그게 더 알찐 방법일 것 같아요. 이분들 32세 신입생 분들, 그런 쪽으로 조금 한 단계 낮춰서 시작을 해보시면 상당히 나중에는 뭐 창대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글쎄, 지금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것보다, 확장 뭐 이전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꾸준하게 지켜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지금보다 떨어진다 이거보다 내가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튼튼하게 발전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을 잘 유지하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을 기다려라. 그렇죠. 지금은 어떤 뭐 더 이상의 욕심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건강, 뭐 30대 같으면 크게 뭐 건강에 신경 쓰고 뭐 그거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뭐 스트레스, 젊은 사람들 자기 욕심껏 채워지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못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것만 조금 뭐 자기 조절만 조금 잘하시면 크게 뭐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뭐 금전, 애정, 직업, 건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 성격상에 담아두는 그런,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내 속을 다 보이고 내 말을 이렇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한계라는 거지. 두루두루가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 조절을 하셔서 그래도 그렇게 담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그런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니면 자기만의 이 푸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그런 성격을 조금 바꾸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거 외에는 뭐 32세 신미생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뭐 통계치적인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답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2세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32세 양띠분들은 한번 잘, 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또 그러면 44세 44세 김희생. 김희생 분들은 왜 이렇게 32세랑 다르게 좀 시원하게 말이 안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상한 게 좋은, 항상 그래요. 이건 통계치기 때문에 50대 50인 건데, 아,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왜 딱 김희생 말이 나오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50대 50이 조금 넘어서는 것 같은 기분인데,
이분들은 갑자기 왜 우울증 이쪽으로 딱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뭐 내력이나 줄 같은 걸 전혀 무시하고 살 수 없는 민족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지 이쪽 이 44세 김희생 그러니까 조금 힘든 기운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가슴이 많이 답답하다. 같은 양띠라도 요 분들은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 애정운으로 보면 좋은 말 해드려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요. 제 느낌에 혼자 돌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스트레스, 약간 우울증 이런 분들도 조금 많이 느껴지고 그래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 내가 다스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자기만의 힘을 기르세요. 이거는 자기가 본인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면 정 힘드신 분들은 그 맞춤 점사, 1:1 점사를 좀 신청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이건 통계치가 아니고 나만의 맞춤 점사니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고 김희생들은 직업, 건강, 애정, 금전 왜 이렇게 다 좋은 소리 나갈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랬죠? 그러면은 뭐 44세 요 김희생분들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개인적인 점사를 조금 보시기를 조금 그래요.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뭐 편하지 않는 분들이 먼저 느껴져요. 김희생분들은 그러니까 김희생분들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유료 점사를 보라는 건 아니고 제가 힘든 부분 하나 정도는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김희생 분들은 오히려 더 대박입니다.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분들은 제가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질문 정도는 무료로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잘 참고들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김희생 분들은 요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이제 56세 정미생 무당은 그래요. 처음 딱 생각했을 때 드는 그 느낌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분들은 웃음이 나와. 좋은 신기하죠? 일이 나오네요. 56세 정미생 근데 올 들어서 조금 금전에 조금 휘말렸던 분들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조금 애를 먹었던 분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상반기 이제 지금 상반기 다 됐죠. 6-7월 요 고비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넘어가면 또 원페이스로 또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고비가 넘어왔더라도 다시 또 제 페이스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웃음이 나온다. 그러세요. 56세 정미생 금전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지만 요새 이제 고비가 넘어갔으니까 조금 풀어질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정 뭐 돌싱들도 짝지를 만나서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이 나이에는 가정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돌싱 아니면 뭐 가정 살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근데 돌싱 분들도 모르겠어요. 여자가 없다 소리는 안 나와요. 이분들은 근데 그게 그렇게 뭐 굴곡이 있거나 나쁘다거나 또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잘 만들어 가셔가지고 가정을 꾸려도 괜찮다. 그리고 직업이나 사업 이것도 이분들은 사업 쪽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은 문서도 보이고 뭐 문서라고 하면 뭐 사업을 확장도 하실 수 있을 테고 자리 이전도 가능하실 테고 그렇게 뭐 큰 고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시고 싶은 대로 움직이기는 하되 그래도 뭐 무작정 무턱대고 저지르기보다 뭐 주변에 뭐 선생님들 계시면 찾아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서도 크게 뭐 탈은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건강 정미생들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나? 왜 술이 들어오지? 그래요? 이분들은 술로 인한 병 뭐 간이겠죠.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근데 술 먹어서 크게 뭐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난폭해지는 분들은 크게 안 느껴져요. 근데 술이 따라 들어와요. 이분들은 술 그러면 뭐 술로 인한 뭐 건강 해칠 수 있는 건 뭐 간이겠죠. 네. 간은 스트레스에도 또 바로 받는 것도 있지만 술을 조금 조심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은 좀 약주를 조금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56세 건강 그러니까 아 소주병이 먼저 보여. 아. 그 왜 그럴까? 양주 막걸리는 괜찮을까요? 아유 어차피 소리고 우리 또 한국인이 또 평균적인 술이 또 소주 아니겠어요? 네. 소주병이 먼저 보여주시니까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술을 조금 조심을 하셔라. 그리고 뭐 일일이 뭐 누구 건강 어디 나쁘다 이거 다 말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네. 이분들은 조금 술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크게 뭐 나쁜 건 안 보여요. 올해 양띠가 전체적으로 운이 그렇게 뭐 나쁜 기운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44세 분들은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은 32세 신미생, 44세 김미생, 56세 정미생 이렇게만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네, 그러면은 양띠분들 6월, 7월 운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추가하자면 궁금하시면 메시지 남기 댓글로 질문하시면 기본적인 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거 알려주신다고 하시고 만약에 직접 방문이나 전화 점사를 하시게 되면 더 디테일하고 그렇죠. 더 정확하고 명확한 점사를 주실 거죠? 절대 꽁돈은 안 먹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